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어제 있었던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서 두 골 1도움을 폭발시키는 맹활약을 펼쳤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축구 라이벌 국가인 일본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뜨거운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트넘 핫스퍼는 바로 어제 있었던 프리미어리그 35라운드에서 레스터시티를 상대했는데요. 사실 최근 토트넘은 브라이튼 오브에비언에게 0대1 패배, 브렌트포드에게 0대0 무승부라는 약체팀들을 상대로도 전혀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경기력으로 많은 토트넘 핫스퍼 팬들을 실망시킨 바 있었고 이번 경기에서 상대한 레스터시티는 브라이튼 오브에비언 그리고 브렌트포드보다 훨씬 더 강한 상대로 평가받는 팀이었기 때문에 현재 4위 경쟁이 위태로워진 토트넘 핫스퍼에게는 굉장한 부담과 스트레스가 존재했을 경기라고 할 수 있었지만 토트넘 핫스퍼는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혼자서 두 골을 만들어내고 어시스트까지 기록하면서 두 골 1도움으로 세 골에 직접적인 관여를 해냈고 이 세 골이 토트넘 핫스퍼의 전체 득점이 되면서 3대1 승리를 견인해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번 경기 득점 장면은 첫 번째 골의 경우 박스 안에서 클루셉스키의 패스를 돌면서 받아 그대로 슈팅 동작으로 가져가는 간단하지만 굉장히 클래스 넘치는 득점을 기록했고 두 번째 득점 역시 왼발이 주발이 아닌 선수의 슈팅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정말 절묘한 코스와 속도에 슈팅이 터지면서 득점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득점 장면은 보는 눈이 즐거울 정도의 정말 감탄사가 저절로 터져나올 정도로 클래스 넘치는 골 장면들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득점 장면은 보여지는 장면이 워낙에 인상 깊어서 더욱 각인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와 축구 라이벌 국가인 일본 축구 팬들도 손흥민 선수의 엄청난 골 장면과 활약에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일본의 야후재팬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두 번째 골 장면에 대해 오른쪽 깊숙한 곳에서 대한 크루셉스키로부터 패스를 받은 손흥민은 박스 앞 오른쪽에서 왼발 슈팅을 날렸고 날카로운 슈팅이 골문 왼쪽 위 구석에 완벽한 코스를 꿰뚫었다 라면서 완벽하다는 표현으로 손흥민 선수의 득점 장면을 극찬했는데요. 일본의 축구 팬들 역시 손흥민 선수의 골 장면에 대해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의 데뷔 시즌에 상당히 고생한 이후 5년, 6년 동안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이야. 해리 케인과의 합작골은 이미 프리미어리그 최고 기록을 경신 중이지. 개인적으로는 2019-2020 시즌부터 이미 월드클래스 선수로 진화한 것으로 생각한다. 남은 4경기에서 한 골만 넣어도 아시아인 최초로 20골이라는 전임미답의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 또한 그것과 남은 4경기에서 3개의 어시스트로 사상 최초로 3시즌 연속 10-10을 기록하는 선수가 될 수도 있다. 첫 번째 반전슛도 기가 막힌 골 결정력을 보여줬고 두 번째 슈퍼골도 동료들이 골머리를 앓을 정도로 정말 대단했다. 게다가 코너킥에서의 도움도 있다. 작년 활약으로 세계에서도 굉장한 위치에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시즌 그것을 뛰어넘을 줄이야. 정말 상상을 뛰어넘었어. 올 시즌 스퍼스의 공격은 손흥민이 장기 이탈 없이 출전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본다. 정말 대단한 선수야. 손흥민 4경기 남기고 19골 8도움, 리그에서만 20골을 넘는 게 현실로 다가왔네. 지난 시즌쯤부터 분명히 세계 굴지의 선수가 되어 있다. 설마 이렇게까지 성장할 줄이야. 손흥민의 두 번째 골, 슛을 하기 전에 골키퍼의 위치를 확인하고 있어. 그걸 노려보고 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해. 손흥민은 이제 레프트 윙 포지션에서는 세계 넘버원이잖아. 솔직히 사디오 마네와 비니시우스보다 위일 테고 네이마르와는 비교도 안 할 정도의 수준까지 온 것 같다. 손흥민의 슛은 슈마이켈이 전혀 따라가지 못했다. 코스도 파워도 커브도 완벽했어. 두 번째 골은 축구 게임에서나 나올 법한 컨트롤 슈팅. 정말 굉장해. PK 득점 빼면 이미 득점왕이야. 10대 때부터 꾸준히 활약해서 올해 30살의 나이에 커리어 하이 성적이라니 한국놈들은 정말 즐겁겠다. 등등 역시 일본 팬들도 손흥민 선수의 실력을 인정하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정말 손흥민 선수 한 골만 더 넣어도 아시아에서는 그 누구도 해내지 못했었던 프리미어리그 20골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업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한 골과 3개의 어시스트를 추가해서 20골과 10도움의 대업을 달성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